네, 반갑습니다. 2019년 7월 3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많이 해주시고요. 요즘 또 많은 분들이 구독하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성원을 받아서 제가 좀더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좀더 발빠른 정보, 그리고 제가 직접 기업 방문도 가끔씩 해가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기업들, 그리고 좋은 정보들 소개해 드리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달에는 강연회가 있습니다. 바로 이번 주 토요일인데, 격변하는 7월, 주도주는 반드시 있다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진행을 할 거고요. 2019년 7월 6일 오후 1시 서울 강동구민회관, 서울 강동구민회관 1층입니다. 자, 구분다리역으로 나오시면 되고, 032-508-9268번으로 문의 가능하십니다. 문의 안 하고 그냥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시간 나누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뭐 전체적으로 뭐 가입 문의도 가능하시고요. 뭐 오늘 시장이 크게 또 빠지면서 마감이 됐는데, 그래요. 이게 오르는 때 있고 또 빠질 때도 있고, 뭐 항상 이게 반복되는 것이 또 주식 시장이고요. 일단은 이럴 때일수록 조금 차분하게 뭔가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를 좀 읽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왜 빠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 조금 차분하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시장을 읽어나가는 습관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상황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중국 증시가 한 0.98%, 약1% 가까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도 오늘 하락 마감했습니다. 0.59%. 그리고 환율이 1,171원 29전을 가리키고 있는데, 자, 결국에는 지금 환율이 급격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봐야겠죠. 자, 그리고 코스피가 오늘 1.2%, 코스닥이 0.46%가 지금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이 마지막에 그래도 조금 올려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오늘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수를 조금 비교를 해보면, 하락 종목 수가 코스피는 630개, 634개, 그리고 코스닥은 818개가 지금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오늘 하루 종일 하락하는 종목이 상당히 많았다. 뭐, 그렇게 먼저 보시는 게 맞겠고요. 안에 특징 내용 한번 같이 보시면, 요거는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중요한 내용들 간추려 봤는데, 자, 첫 번째로, 달려가는 미국 증시, 멀어지는 한국 증시. 아, 말이 슬프다, 그죠? 항상 이제 우리가 미국이랑 같이 오르고, 같이 빠지면 뭐라고 해요? 이제 커플링이라고 하죠. 커플링. 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따로 이루어지는 미국은 오르는데 한국 증시는 빠진다. 또는 미국은 빠지는데 한국 증시 오른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다 이런 경우죠. 그러면 이럴 때를 우리가 디커플링이라고 합니다. 디커플링. 디가 not이라는 뜻이죠. 커플링이 아니라는 뜻이죠. 무슨 거냐? 결국에는 지금 미국은 호재가 있어요. 일단 어제 장도 미국장이 상당히 강했다는 것이, 미국장이 어제 장 초반에 시작해서는 하락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장 후반 될수록 다시 한번 이 하락폭이 상승으로 전환되고 이렇게 이제 마감이 됐어요. 무슨 말이냐?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는 거거든요. 자, 일단은 원래 악재라는 것이 미국에 상당히 많았죠. 이란에 대한 악재가 있었고, 중국에 대한 악재가 있었고, 금리에 대한 악재가 있었어요. 근데 금리는 인하로 지금 자리를 잡았고, 중국과는 연기가 되었고, 이란도 지금 잠재적인 악재로 바뀌었습니다. 이세개 중에 이두 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 증시는 좀더이 하락폭을 올리는,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 자체가 빠지지 않고 상승을 계속적으로 유지해가면서 모습을 올리는 양상이었는데,
미국장 잠깐 볼게요. 자, 자 어때요? 상승을 계속 붙이죠. 위로. 마찬가지로 지금 나스닥도 상승을 붙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도 음봉을 맞았지만 그래도 이게 추세적으로 여전히 이런 상승폭을 해내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구간 자체를 우리가 감안해서 본다면 결국에는 다시 한 번 더 이런 디커플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나타날 수 있고 미국장이 나쁘긴 힘들다. 7월 달에 제가 한번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7월에 1회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0.25BP를 할 것이다. 라는 게 76%인가 그렇고요. 아니다. 2회. 그러니까 0.5BP를 할 것이다가 24%가 그렇습니다. 제가 수치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 2%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자, 금리 인하는 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미국장에서 다시 한번 더, 소위 우리가 조금 비속어적으로 돈지랄을 좀더 한번 해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지금 무슨 뉴스가 나와줘야 되냐? 미국이 금리 인하를 지금 어느 정도는 미국 금리 인하 할 거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국은행에서 뭘 해줘야 됩니까? 한국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얘기를 해줘야죠. 여러분의 발언을 통해서 우리도 금리 인하할 수 있다. 또는 우리 경제가 지금 금리 인하를 해줘야지만 미국장을 올라갈 수 있다라든지 이런 멘트, 그런 멘트들 자체가 투자 심리를 안정화시켜 주거든요. 사람 입이 무거워야 되지만 가끔씩은 그런 자리에서는 이런 뭐랄까 이제 립서비스적인 발언 자체가 그것을 지금 오로지 그것만 보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는 상당한 힘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금리에 대한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 지금 일본에 대한 타격을 지금 보면서 지금 환율이 다시 한번 더 약세기로 넘어가 있는데 참 이런 것도 문제가 되죠. 지금 한국 증시를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뭐가 있을까요? 딱히 떠오르는 게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지금 한국 증시를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뚜렷하게 낼 수 있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도 외국인들 계속적으로 그 말을 되풀이하는 거거든요. 야, 한국이라는 나라가 중국보다 좋은 이유가 뭔지 한 가지만 이유를 대봐봐. 막힌다는 거예요. 무엇은 얘기를 해야 될지. 한국이라는 증시가 유독 좋은 이유를 한 가지만 이유를 한번 대봐봐. 그럼 내가 투자를 할게. 그러면 거기에서 뭘 얘기를 해야 될 것이냐. 아,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결됐습니다. 야, 그거 전에 써먹었잖아. 어? 뭐,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외국인들이 지금 조금 동할 수 있는 외국인들이 본국으로 돈을 가지고 가지 않도록 잡아둘 수 있는 그런 모멘텀적인 요소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는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증시는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저는 가장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도 밑에 제가 수급 얘기를 적어놨는데 수급을 잠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자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팔고요. 기관, 이 안에서 금융투자는 샀죠. 얘네들은 어차피 증권사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보험권 팔았죠. 투신 팔았어요. 기타 금융 팔았습니다. 은행 샀고 연기금 샀어요. 오를 수 있을까요? 못 올릅니다. 투신은 투자 신탁이고 보험은 보험권인데 얘네들은 자기들이 운용하는 게 아니고 요걸 이제 자산운용사에 위탁 운용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돈들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돈들이 지금 마이너스가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정보력 자체에서 지금 이미 매도가 나가고 있고 연기금만이 우리들 돈으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막아주고 있는데 이게 과연 막힐 수 있을까? 방어가 가능할까라는 거죠. 힘들다는 거거든요. 돈 앞에 장사 없다고
결국에는 이렇게 매도를 치는 상황에서 지금 연기금이 아무리 매수를 받쳐준들 시장의 지지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연기금의 돈으로 매수를 해주면서 시장을 지지를 해주는 게 아니고 다른 여타의 립서비스라든지 코멘트를 통해 가지고 이 주식시장 자체를 조금 다시 한번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적인 요소가 존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모멘텀적인 요소 자체가 부족한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이거든요. 코스닥도 같이 보시면 오늘 코스닥도 지금 외국인 팔았죠. 금융투자 팔았죠. 투신 팔았죠. 보험 팔았죠. 은행, 기타 금융, 연기금 다 팔았습니다. 그냥 개인만이 샀어요. 뭐 개인은 딴딴 단무지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저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고민을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과연 반등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결국에는 지금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것이 2분기 실적이라는 포커스고, 그 2분기 실적이 좋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바로 IT 종목군들인데, 그 IT 종목군들에 대해서 일본에 대한 영향 자체를 받았기 때문에 투자 심리는 위축되겠죠. 그럼 이 종목군들이 실적이란 날개를 펼치기 전에 날개 한쪽이 지금 반쯤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투자 심리가 100% 회복되면서 시장을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야, 좀 찝찝한데? 열을 살것 같으면 5만을 산단 말이죠. 매수 심리 자체 그만큼 줄어드는 상황이 된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런 뉴스를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이제 주식시장을 하면서 봐야 되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투자 심리가 정말 격변적으로 움직입니다. 지금 시장 자체는 호재 한 개에도 엄청나게 반응을 하고 악재 한 개에도 엄청나게 반응을 하는 시장이에요. 그만큼 유행에 민감한 시장이거든요. 지금 일적이 내로 우리가 오늘 시장을 보시더라도 지금 이런 경협주가 어제까지 아니다. 아래까지만 하더라도 이틀 전까지만 하더라도 막 달려갔어요. 왜 달려갔습니까? 야, 트럼프 효과, 문재인 효과, 김정은 효과, 뭔가가 실무회담 곧 되겠다. 근데 이틀 딱 지났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장이 유행에 민감하네. 실증을 내버리고 차익 매물이 나버리거든. 근데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투자 심리가 갑작작작작작작 이렇게 급격하게 전환이 되는데 일본 반도체 규제에 대한 부분 자체가 어제 뉴스, 오늘 뉴스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버리고 정부에서 그에 따른 투자 얘기를 해버린다는 얘기죠. 그것은 프레임 자체가 설정이 잘못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는 건 지금 당장의 시작이 되는 거고 정부에서 얘기하는 투자라는 것은 지금부터 투자를 하겠다는 미래 진행형적인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이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이 1조라는 돈이 10조라는 돈이 지금 당장 들어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뭐가 먼저 반영되겠습니까? 바로 이 반도체에 대한 규제, 이 관련된 얘기가 더욱더 시장의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거를 상대적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오히려 프레임 자체를 다른 쪽으로 돌려가지고 경제적인 효과, 그런 부분 자체를 좀더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얘기가 나와줘야지만 시장이, 아, 그래, 이거는 작은 거지. 이게 더욱더 큰 거지가 되면서 이게 시장에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너무 아쉬운 상황이라고 지금 봐야 됩니다. 결국에는 사실 우리가 지금 냉정하게 따졌을 때 전기전자 업종이 오늘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SK하이닉스 빠졌는데요. 자, 냉정하게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삼성전자가 이 일본 관련해서 뭐 반도체 엣진가스 뭐 반도체 뭐 규제 관련해 가지고 뭐 3종 정도 된다고 하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카메라 모듈 정도 카메라 부품에도 수출에 대한 규제를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런 분야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큰 영향을 받을 것인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결국 삼성전자가 납품을 일본산을 받더라도 그 일산에 대한 부분 자체를 국내적인 부분에서 그 정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다만 왜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느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거래를 하던 기업이 일본 기업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서 얘하고 둘이 아구가 맞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국산으로 바꾸려고 한다. 그럼 국산 업체가 있다면 이거를 아구를 다시 맞추는 데까지 시간이라는 부분이 걸려요. 야, 니 얘랑 똑같은 거 만드니까 니가 이번에 발주 물량 100만 주 찍어 내봐봐. 곧장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야, 요번에 얘네들, 일본 애들 이제 안 한다니까. 응? B, 니가 우리한테 한번 똑같은 거 납품해봐. 대신에 테스트 물량으로 한 10만 개만 한번 만들어봐봐. 그게 맞춰보고, 야, 괜찮네. 야, 그럼 요번에 100만 개 하자. 요렇게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럼 요 아구를 맞추는 데까지 시간이 또 결립니다. 그럼 지금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라는 SK이닉스에 대한 하락 자체는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 외적인 부분을 해석한다면 바로 앞서서 얘기했던 대로 투자 심리라는 거죠. 모든 언론에서 일본과 이런 관계에 대해서 안 좋아졌고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일본한테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분위기를 그쪽으로 몰아가니까 투자 심리가 어떻습니까?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진짜 큰일 났나? 아, 진짜 안 되나? 그게 우리뿐만이 아니라 메이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 심리라는 것은 여론의 지형 변화입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빠르게 유행이 민감하게 움직이거든요. 특히 주식시장 더욱더 심하죠. 이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반등 나오겠죠.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악재적인 부분에서 제한적인 영향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이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나 SK이닉스에 대한 바닥권력에 대한 자리를 다시 한번 잡아봐야 되는데 저는 이대로 이렇게 죽을 뭐 삼성전자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미 여기까지 한번 고개를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내려간다? 그 어렵습니다. 네, 그건 저는 어렵다 봐요. 오히려 여기에서는 저는 내일 시장에서 반등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오히려 지금은 이런 45,000원, 44,800원 이런 자리 자체가 다시 한번 지지권력을 해석될 수 있거든요. 아무리 보수 잡더라도 44,000원대 이런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더 고개 틀고 이런 식으로 N자형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파동이 나타날 확률이 저는 훨씬 더 높다고 봐요. SK이닉스도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사실 주가를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빠졌다가 뺐다가 이걸 이렇게 들어 올리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사실 정말 힘든 겁니다. 우리가 이런 차트를 보시면 주가를 올릴 때는 위에 거를 체결시켜야 돼요. 우리가 100억이 있다고 해도 밑에 거를 체결시키면 주가는 빠집니다. 왜냐하면 밑에 게 체결됐기 때문에 주가는 빠져요. 그런데 주가가 올리는 것은 뭡니까? 결국에는 위에 거, 시장가를 때려줘서 위에 거를 체결시켜줘야지만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어차피 시장가를 때리더라도 이 자리에서 체결되는 거지 이 자리에 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뺐다가 고개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쳐올렸는데 이걸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팍 이렇게 된다? 그거는 좀 어렵다고 보는 거죠. 여기까지는 일시적인 부분에서의 단기 고점이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거기서 이제 바닥을 잡아갈 수 있는 자리가 뭐 이런 자리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로 삼아야지 이걸 이 업종이 정말 큰일 났다.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가 일본에 대한 부분으로 죽었다. 그것은 우리나라는 너무 얕보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그렇게 기술력 없는 기업이 아니에요. 다들 탄탄하게 어떻게 보면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상장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나 엄청난 뭐랄까요 영업력을 가지고 있으면 상장될 수 있는 거거든요.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도 아실 겁니다. 이 상장 요건이 엄청 까다로워요. 최근에 뭐 기술 특례 기업들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상장 요건이 정말 까다로운 게 바로 우리나라 시장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믿습니다. 그렇게 쉽게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쉽게 죽을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여기에 대한 가격대는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고, 뭐 일적인 예로 우리가 환율이 오늘 약세기로 넘어갔다고 해서 현대차가 계속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대신 추세적으로는 꾸준하게 우승향이 될거 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삼성전자나 SK이닉스도 지금 일본에 대한 영향은 주가에 반영될 수는 있다. 그거는 받아들인다.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단기간에 위축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시장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냉정함을 다시 찾아가거든요.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다시 한 번 더 정상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지금 흥분한 상황이에요. 아, 큰일 났다. 씨, 어떡해. 아, 씨, 뭐, 아, 씨. 하면서 대통령 욕하고, 아, 큰일 났다. 자, 이거는 잠시 상황입니다. 좀더 냉정하게 시장이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지금은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일본의 반사이익 수혜주들이 오늘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뭐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본에 대한 수혜주를 찾으면 그 종목군들이 뭐랄까요?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진짜로. 오늘 저도 막 이렇게 들어오는 뭐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지라시? 지라시 이런 것도 들어왔을 때 안에 뭐 종목군들 막 소개됐던 종목군들 엄청 많아요, 사실. 근데 그거를 일일이 다 우리가 판단하기는 힘들고, 다만 기준적인 부분은 IT 종목군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IT 종목군들이 대부분이 일본에서 지금 생산하는 것들을 우리나라의 순수 기술력으로도 만들 수 있는 업체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그 전날 제가 이거 일본에 대한 반사이익을 받는 종목군들을 먼저 말씀드렸을 때 SK 머티리얼즈하고 후성하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근데 이런 기업들이 오늘도 또다시 한번 더 반등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또다시 한번 더 올려가는 모습인데, 요게 이제 반도체 에칭가스. 에칭가스 어렵죠. 뭐 불화수소가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냥 특수가스라고 생각하시면, 반도체에 대한 특수가스를 만드는 업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작은 종목군들로 따진다면 램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도 반도체 에칭가스 관련해서 주가가 갑작스럽게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의 분위기를 봐서는 이런 일본 반도체에 대한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원스텝이거든요. 근데 이 테마라는 게 형성될 때 어떻게 형성됐어요? 원스텝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옆에 있던 애들 투스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쓰리스텝이 생기고 난 다음에 이 테마가 그때부터 죽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면 아직까지 이 테마가 지금 크지 않습니다. 이제 1스텝에서 2스텝이 넘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좀 더 추가적인 부분에서의 이런 뭐 움직임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후성이나 램 테크놀로지 또는 뭐 대형주면 SK 머티리얼즈 뭐 이런 종목군들도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앞서 얘기했지만 카메라 모듈까지도 얘기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 카메라 모듈은 뭐 캠시스라든지 아니면 팍트론 이런 기업들이 바닥을 조금 다질 수 있겠죠. 뭐 옵트론텍도 그렇고 뭐 이런 종목군들도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좀 봐야 되는 것이, 오늘도 얘기 나왔던 것이 뭐 ISC 이런 것들도 바닥에서 갑작스럽게 돌아서는 움직임들, 그리고 아까 전에 보인 ICD, ICD도 나오고요. 그리고 뭐 경인양행, KEC 이런 것들도 얘기 나오는데, 이런 기업들도 우리가 지금은 관련되는 반사 수익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한 번씩 눈여겨보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종목군들의 반등, 반등폭을 분석해보자. 자, 오늘 이제 2차전지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반등이 조금 올라왔는데, 딴 종목군들은 그냥 다 빠졌습니다. 오늘 파래요. 파랐습니다. 근데 요 2차전지 관련주들, 자, 일단은 오늘 표를 한 개를 보여드리면, 지금 글로벌 이제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에 대해서 적어 놓은 건데, 1위가 이제 CATL, 여기 중국 업체죠.
2위 파나소닉, 3위가 이제 BYD. BYD가 은근히 커요. 그리고 SK, LG 화학,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이렇게 이제 4위, 7위, 9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런 뉴스가 오늘 이슈가 되면서 지금 다시 한번 더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올라왔는데요. 반등폭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시 한번더 바닥을 지금 다지면서 올라오는 과정이고, 사실 이런 이제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봉을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주봉이나 월봉을 봐야지 추세 추종으로 진행이 되는 종목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꾸준하게 이런 가두리를 쳐놓고 난 다음에 움직이고 있는 양상이 보이실 거예요. 그럼 밑에는 이런 자리, 그죠? 그리고 고가 권역은 38만 원짜리인데, 자 이번에 이 부분에서의 자리를 다시 한번 잡아줄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리가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자리, 한 35만 원, 5천 원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 자리를 지켜준다면 다시 한번 더 38만 원대까지 다 슈팅이 나올 수 있다. 결국 2분기 실적이 긍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봄비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SDI. 자, 마찬가지죠. 이것이 오랫동안에 이런 박스를 지금 유지를 하면서 어때요? 이 자리 자체가 계속적인 저항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자리거든요. 하지만 요번에 이제 맞고 빠지는 그림이 형성됐지만, 이런 것들 밑에 요 자리, 23만 원 자리가 어떻게 가격적인 이격이 발생한 자리입니다. 그럼 오히려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25만 원까지는 한번더 베팅에 넣을 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이런 거는 앞에서 이제 여기 물량이 이런 식으로 떨어졌던 이런 자리가 지금 저항으로 이제 그대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래도 요 자리까지는 이런 폭이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중요한 맥점 자리만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일진 머티리얼즈 이것도 요 자리라 했죠. 이 자리까지 지금 이제 올라왔어요. 4만 원대까지. 자, 그럼 여기에서 다시 한번 더 추세를 넘어갈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요. 여기서 갑작스럽게 뭐 이런 식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이 정도 여기가 딱 붙인다는 것은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이렇게 요런 이후에 좀더 추가적인 상승을 여기까지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한요 자리 42,000원대까지는 좀더 반등폭이 근데 크지 않아요. 지금 앞에서 물량을 계속적으로 이 물량들을 소화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자. 그래서 2차 전지주를 만약에 투자할 것 같은 지금은 이런 대형주보다는 어차피 밴드 업체들이 많습니다. 음극재, 양극재, 전해질 관련 업체들 엄청 많기 때문에 그 업체들에 대해서 대안으로 그런 소형, 중소형주에 대해 투자를 하는 것이 저는 좀더 낫다고 봐요. 오늘 LTC 이런 종목들도 결국엔 2차 전지 관련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들썩거리는 모습은 그에 따라 주가적인 반영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라 판단한 게 맞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같이 보셨고요.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일본에 대한 반사 수혜가 가능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뽑아봤습니다. 일단 이제 뭐 덕산네오룩스 이런 것도 이제 부품 소재를 납품한 업체죠. 그래서 뭐 동진세미캠하고 요건 이제 감광액 그리고 지금 덕산네오룩스는 부품인데요. 여기 오늘도 변동이 조금 컸는데 이 추세가 넘어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더 그에 따른 수혜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 이제 DMS 이런 것들도 이제 바닥에서 다지고 추세를 뽑아냈죠. 이제 요렇게 이제 뽑아내고 나면 이제 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고점 터치를 하고 뭐 차익 매물 좀 나왔고 추가적인 부분도 가능하다. 이런 거 이제 장비주고요. 대덕전자 후성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요 가스 관련해서 주가가 저는 좀더 움직일 걸 봅니다. 그래서 요게 추가적인 부분에서 다시 한번 더두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전자. 지금 오늘 이제 폴더블 관련한 설계는
수정 설계가 다 됐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이번 주 내지 다음 주에는 좀 더 이런 섹터군에 대한 움직임으로 움직일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봐요. 거기에 대덕전자도 관심 종목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군들도 눈여겨보시고요. 스마트폰 관련주, 지금 바이든 폴더블 관련주,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도 뭐 KH바텍이나 뭐 이런 종목군 많이 말씀드렸죠. 이런 꼭 기억을 하시면서 그거는 섹터군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다시 한 폴더블 관련주가 이슈가 될 수 있는 시장의 여건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 자,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